소스인데 어떤 소스?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은 같다. 네트워크가 있죠. 뭐의 네트워크가 있어? 뉴런. 네, 네트워크가 있죠. 어제? 뇌. 뇌. 신경세포 얘기하는 거죠. 왜 나왔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모델과 쉬프트. 바뀌는 거죠. 갑자기 전기가 흐르죠. 어떻게 흘러? 낯선 패턴. 패턴으로 흐르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쉬버. 쉬버? 떨림이야. 뭐에 떨림? 커런트. 이게 커런트는 전류죠. 전류의 떨림이죠. 어디를 걸어주려는. 세포의 회로판이라고 해야 되나? 세포의 회로판. 회로판을 가로지르는 전류의 떨림인 거죠. 이게 뭔 말이냐? 나 가볼게, 일단. 하지만 때때로 하나의 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않죠. 때때로 창의적인 문제는 쏘대시죠? 너무 돈 받아죠? 창의적인 문제는 너무나 어려워서, 네, 그래서 그것은 요구하죠. 리커하면 보통 리커 A, 투비 형태를 취하죠. 사람들과 하면 뭐라고 요구해? 연결. 그대의 상상력을 함께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답이 도달하는데 단지 뭐 할 때만, 우리가 뭐 할 때만, 이거 단어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뭐 할 때만? 협력. 협력할 때만 도달하게 되는 거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콜라보레이트. 이제.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한 그룹은 내 단지 뭐가 아니야? 개개의 재능의 모임이 아니야. instead, 대신에 그것은 기회인데 어떤 기회야? 그 재능들이 뭐 할 기회야? 이 재능들이 그들의 자신을 뛰어넘고 초과할 기회죠. 뭘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생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각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어떤 걸 성취하게 되죠. 다시. 대신에 그건 기회인데 그 재능들이 그들 스스로를 뛰어넘을 기회야. 그래서 만들어내는데 어떤 걸 만들어낼 기회인 거죠. 더 커다란 어떤 것이죠. 누군가가 생각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이상의 걸 만들어낼 기회인 거죠. 그래서 알맞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또 뭐 했을 때, 그들이 콜라보레이트가 나왔지? 알맞은 방식으로 협력할 때 일어나는 것은 종종 뭐처럼 느낄 수 있냐면 매직처럼, 마술처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마술이 아니다. 이유가 있죠.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 네, 답을 들어가면, 네, 4번이 이쪽으로 올렸어야 돼. 어떤 이유 다시? 이유가 있어.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 그거 여기 있죠? 4번. 몇몇 그룹이 뭐 이상이냐면 그들의 부분에 합 이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이, 부분이 모이면 이거는 훨씬 더 커진다. 얘기하는 거지. 이제 주제는 뭐예요?